첫 게임 역시 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자, 일단은 세시분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일럿을 지어주면서 지금 두 개를 짓고 이상한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11시가 저그예요. 11시가 저그고 이분은 뭔가 이상한 플레이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3시가 뭔가야 약간 좀 좀 그래요. 5시 같은 경우는 파일럿을 아예 그냥 넥서스 옆쪽에다가 붙여 지었네요. 투토스의 유리한 이점을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스포닝 풀을 좀 빠르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처리 짓고 나서 원래 노스폰이 쓰레처리 하고 싶었는데, 오. 아니. 11시가 더 째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스포닝풀 먼저 올렸네요. 다행이다. 자, 스포닝풀 먼저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미네랄 캔이 짜증나게 만들기. 이렇게, 살짝. 저렇게만 해놔도 상대방은 매우 열받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열받겠죠.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가려놓으면은. 미네랄 클릭해야 되는데 오버로드 클릭할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 일단 테란 2테란 원저그네요. 상대방은 종족 조합을 봤을 때는 저희가 지면 안 되는 그런 종족 조합인데, 아니 근데 3시가 예 뭔가 게임을 아 왜 아 마린 오고 있어? 아 맞다, 마린 오겠네. 오바 피아소 이런데 피아소 알려줘서 고마워. 피아소래 피아소. 자, 일단은 해처리 늘려주면서 저는 째도록 할게요, 최대한. 맞는 말이야. 근데 피해야돼 저 상황에서는. 제가 원래 다른 게임 할 때는 같은 편, 상대방 같은 편이 테란 있으면은 오버로드를 피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우 깜빡깜빡하네 자꾸. 기억이 잘 안나. 게임을 이게 하다가 안하다 하나도 안하다 막 쉬면서 하다가 안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각이 아직 떨어졌어. 손을 풀면서 다시 감각을 올려야 돼. 자, 끌어올려야 되고요. 아니 셋이 뭐하죠? 참.. 네.. 약간 좀 컴퓨터 같은 플레이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같은 팀이 됐는데. 자, 마린 나오고 있어요. 자, 히드라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히드라를 좀 빠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처리 째면서. 저그는 드론 째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 저거는 드론 째는 게 중요한데, 11시도 잘 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레어 가자, 레어 그냥. 레어를 먼저 빠르게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고요. 자, 투질럿으로.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자, 파랭님이 뜁니다. 지금 저거, 오, 질럿 좀 많이 뛰는데. 자, 오버 언제 나와? 빨리 나와, 오버. 한 발 더 찍어라. 처리가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그게 되네. 그래서 오버를 좀 많이 찍어놔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디까지 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버 언제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오버를 미리 두 개씩 찍어야 될 것 같아. 하나 더 찍어놔. 오버로도 미리 많이 찍어놔. 해처리가 확실히 많아지니까 금방금방 느네요 진짜. 오버로드가 많이 필요하네. 지금 엄청 째고 있는 상황인데 오버로드 피하죠? 빨리 가. 내 집에서 사라져. 자, 럴커 업그레이드부터 할게요. 상대방이 테란이 두 명이나 있다 보니까 럴커를 좀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가스를 좀 늘려주고요. 가스 하나 더 올려. 가스 팍팍 올리세요, 팍팍. 해처리가 많이 활성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팍팍 늘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상대방 테란들이 밖으로 센터로 이제 잡고 나올 수도 있는데, 같은 편이 투토스다 보니까 예, 나오는 게 아마 껄끄러울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그럼 가스 한번 캐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다 들어갔고요. 세 마리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드론이 근데 신기하게 왼쪽에 많이 붙어있냐, 왜? 아, 원래 오른쪽에 많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잖아요. 그쵸? 신기하게 왼쪽에 많이 붙어있네. 자, 이러면 저는 해초를 많이 늘려주면서 천천히 합니다. 여기서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종족 빨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아싸리 저는 해철이 엄청 째면서 완전 부자적으. 이번엔 좀 갑부적으로 한번 가보자. 엄청 째도 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철이 한 30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해철 30개 이상. 30개 오케이. 자, 이번 판은 해철이 30개 이상을 짓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11시 저그가 어떤 걸 갈까? 뮤탈리스크를 갈 수도 있는데. 아니겠지. 설마 뮤탈리스크 갈라나? 안 갈 거예요, 분명히. 아, 나옵니다. 오, 히드라 나온다, 히드라. 히드라. 약간 깔아놓고. 아, 근데 지금 11시 저그 때문에 약간 좀 거슬리는 게 있긴 한데.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째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째는 게 좋아. 3 챔버까지 올리자. 저그는 원래 째는 종족이에요, 째는 종족. 얼마나 잘 째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야, 저 근데 오버로드 아니야? 야, 거기서 있어. 야, 히드라 나오면 어떡하려고. 야, 이제 드론 그만 째. 너무 많이 쨘 것 같아. 욕심도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욕심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째도록 할게요. 드론은 해철이를 째야지. 해철이 막 개많은. 오! 아 깜짝이야. 오 다행이야. 여러분 해철이 보이세요? 해철이 계속 느립니다. 아 근데 같은 편 때문에 계속 째도 되겠다. 드론 뽑읍시다. 저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님들아 보여요 이거? 와 대박이죠? 해처리가 장난이 아니야. 랠리도 바꿔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론이 너무 많아. 나 해처리 지금 몇 개지? 무한 해처리 갑시다 그냥. 아 몰라 그냥 맵 다 기어퍼 해처리로. 몰라 그런거 몰라. 나한테 뭐 견제를 오든 뭐 공격을 오든 그런 신경 안쓸거니까. 어? 잠깐만 근데 11시 나오는데. 11시 나온다고. 위험해. 내가 위험해. 내가 안되겠어. 히드라 뽑아야돼. 아 이건 히드라 뽑아야돼요 여러분. 어 나한테 안오네. 다행이다. 나한테 안오면 됐어. 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번판 이기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편이 죽던 말던. 그러면 안 되,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헬프로 가야지. 야, 너무 많어. 왜 나 욕먹는 거 아니야? 뭐 하냐고, 저거. 조금이라도 가줄게, 조금이라도. 헬프라도 왔어. 비록 급소수지만. 어, 젠장. 막히다니. 나의 혼을 심은 그런 병력들이었는데. 헬프가 헬프 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비록 해처리는 많지만 아직 자원이 좀 딸려서. 자 헬프 가면 막을 수 있잖아. 아싸 헬프 했다 그래도. 자 같은 편한테 미움은 안 받겠다. 왜냐면 이제 물량이 터질 시기가 오기 때문에. 해처리 더 늘려. 아직 해처리 부족해 여러분. 아직 요 정도까진 부족해. 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이것까지 잡아도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한시 가죠. 한시 갑시다. 가자. 아직 해처리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더 짓도록 하죠. 조금 더 줘야지. 아직 부족해. 만족을 못한대요.
그 정도 가지고는 해처리를 만족을 못한대. 누가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맞아,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며 해처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아, 근데 돈이 없네요. 죄송한데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9시 뭔가 온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뭐지? 셔틀인. 아, 우리 펑크구나. 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야, 니가 지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해처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이렇게 미네랄이 딸리냐? 어이가 없네, 미네랄이 딸려. 아니, 아, 이거 사업이 안 됐었구나? 어쩐지 히드라가, 씨. 멍청하더라. 아, 지금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해. 나, 빨리. 라이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사업이 안 돼있으니까 히드라가 정말 멍청하네요. 저 닮았네요, 진짜. 여러분, 이게 뭐야. 아니, 지금 오면 어떡해. 아싸, 나한테는 그래도 팀이 있다. 나를 걱정해주는 팀이 있는데. 아, 이거 미네랄 왜 이렇게 안 보이냐, 근데? 사업은 언제 되는 거야? 사업 되면은 마우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업그레이드가 제가 그래도. 아니, 업그레이드 안 됐구나. 업그레이드는 또 언제 돼? 곧 있으면 되네. 빨리 사업 되라, 사업. 아, 사업만 되면 되는데. 해철이 너무 많이 지었어. 미네랄이 안 모여. 아싸, 사업 됐다. 다 죽었어. 이번에 막는다. 이제 막는다. 여러분, 이제 막아요. 막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막을 수 있다니까. 아우, 이런 젠장. 설마 이게 뚫리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 미네랄이 없어. 아니, 해플 왜 안 오지? 도와주세요. 아니, 저기요. 이봐요, 뭐 하세요, 지금. 저기요? 여러분들? 카트편 분 뭐 하시죠? 뭐라도 좀 와주시면 안 되나? 하지만 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야, 왠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해처리 빨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오버로드 많이 왔는데? 아, 제발 헬프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헬프만 오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만 막으면 돼, 이거만. 여러분, 이거만 막으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만 막으면 돼요. 어,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페이스야. 왜냐? 한신은 없거든. 아, 기다려봐. 이럴 때 한신 있는 걸로 만든 멸코를 만들어가지고 11시를 좀, 예, 투값 해야되겠다. 와, 막았다, 막았다. 아싸, 막았다. 아싸, 막았구요.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초반에 해처리를 너무 오버해서 지으니까 히드라 물량이 안 나오네. 미네랄이 너무 딸린다. 해처리 만약에 적당히 짓고 그냥 물량 뽑았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못 뚫어. 뚫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네 본진 조심해. 야, 네 본진으로 갈 거야 이제. 알았어? 자, 럴커, 럴커 안으로 쑥 들어와서 입구 쪽에다가 바로 굿샷. 오버로드 비키세요. 오버로드 오지 마세요. 아싸, 나갈게요. 누가 나간 거야? 아, 한시가 나왔구나. 나 못 밀어가지고 이건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나간 것 같아요. 아, 계속 오네. 너 거기만 신경 쓰다가 네 본진 날라간다, 11시야. 조심해. 나 분명히 경고했어. 조심하라고. 자, 갑니다. 럴커 떨어지면서, 자, 걸어오를 바로 합니다. 하면서 일꾼 강제어택 올킬. 자, 왼쪽도 한번 딱 발견해야죠.
왼쪽 왼쪽. 아 왼쪽 성공 성공 못하나요? 아 좀 아쉽네요. 왼쪽에도 좀 많이 붙어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타임이야. 이제 다 죽었어. 나갔죠? 11시가 나갔나? 자 11시 나갔고요. 7시 나갔고요. 경기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좀 위험했다. 해초를 너무 많이 지었나봐.